얼마 전 4월임에도 영하의 기온을 보인 적이 있었죠. 4월의 극심한 꽃샘추위로 경남의 과수단지에서 동해가 발생해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대책도 마땅치 않아 농민들은 내년 농사까지 망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 명성면의 매실 과수원. 초록빛깔 매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맘때면 파릇파릇 새순과 열매가 달려 있어야 하지만 갈색으로 변한 열매는 손만 대도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30년 농사를 지으면서 올만큼 피해를 입은 거는 처음이고 지금 내년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 농사는 포기를 해야 되고. 인근의 대봉감 과수원입니다. 새순과 열매가 뻗어나가야 할 나뭇가지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집니다. 봄비가 그친 후인 지난 8일과 9일, 경남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얼어버린 겁니다. 꽃샘추위로 나뭇가지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농사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남의 피해 신고 면적은 하동 50헥타르, 진주 23.2헥타르, 밀양 20헥타르 등으로 주로 매실과 사과, 단감, 키위에 집중됐습니다. 기온이 낮다 보니까 꿀벌들이 활동을 많이 못하고 수정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상이 정체되거나 그런 지역에서는 좋은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면적은 전국적으로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예 농민들이 특약을 맺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신고 안 하셨어요? 예, 이번에도 신고 안 하고 약값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신고는 안 했어요. 때아닌 4월 한파에 한해 농사를 망쳐버린 과수원엔 가지마다 농민들의 시름만 매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